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뿅! 오랜만에 발매된 MG가 있습니다. 바로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카죠. 제가 또 얼마 전에 공교롭게 2013년에 나온 MG 신안주 버카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일반판인 스타인 내러티브도 나왔었는데 요 세 친구들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MG 신안주 스타인 이름 길어. 새로 나온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카 무엇이 바뀌었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시발! 2013년에 MG 스타인 버카가 나왔고 가격은 7,00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MG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이 나왔고 가격은 7,500엔, 500엔이 올랐죠. 그리고 대망의 2024년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버카가 출시했습니다. 이름이 점점 길어지네. 가격은 8,000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으로는 96,000원이죠. 자, 뭐가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봐도 바로 딱 보이는 부분은 바로 소대치키 마크죠. 몸통과 팔쪽 소대치키 마크가 완벽하게 분할돼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내러티브 버전은 스티커 처리돼서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말끔하게 부식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패 부분 마킹도 분할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타인과 비교해봤을 때는 역시 사출색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흰색에 가까웠던 스타인 버카에 비해서 내러티브 버카는 색깔이 상당히 진해졌습니다. 원작에 가까워진 거겠죠. 그리고 방패에 달 수도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비맥스가 들어있는데 비맥스 이펙트 자체는 신안주에 들어있었던 이펙트와 동일합니다만 비맥스는 좀 바뀌었습니다. 비맥스에서 빔 나기나타로 바꿀 수 있는 기믹이 추가됐죠. 그리고 길이도 신안주에 비해서는 좀 길어졌다고 해요. 이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합쳤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애니메이션에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카하면 뭐다? 그렇습니다. 습식 데칼이죠. 카토키 선생님 디자인의 신규 습식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9년에 나온 일반판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졸탄 피규어가 안 들어있었어요. 바디 안쪽에 지금 타고 있는 파일럿과 서 있는 1대100 피규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런 탱크 부분 보시면 길어졌어요. 프로펠런 탱크가 좀 짧아서 이거 좀 약간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로펠런 탱크가 길어졌습니다. 프로펠런 탱크가 길어졌지만 이게 신규 조형은 아닙니다. 옛날에 신안주에서 사용했던 프로펠런 탱크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단점이 생기는 건 접합선이 있죠. 하지만 정크 파츠로 이전에 들어있었던 접합선 없는 짧은 프로펠런 탱크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짧은 거, 긴 거 선택해서 달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붙이진 않았는데 이전 스타인 버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턱 아래쪽에 흰색으로 스티커 붙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잘 떨어졌죠. 그래서 잘 떨어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도 굳이 붙이질 않았는데 내러티브 버카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스티커 자체가 없어졌어요.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이전엔 없었던 발 스러스터 부분, 이 부분에 스티커가 추가됐습니다.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바뀔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금형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약하다고 얘기가 조금 있었던 허리 파츠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느낌일 뿐인데 이 갈색으로 변한 이 프레임 파츠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소재 같은 거는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오면서 조금씩 성분 배합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색깔 때문에 그런지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리 부러짐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사실 제 내피셜입니다. 측정하는 장비가 있었으면 측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신안주 ABS에서 PS로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조심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내러티브 버전 일반판에 비해서 약간 완성형이 됐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 추가,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있는 무장 추가, 가장 중요한 소대치키 마크 분할. 소대치키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딱 맞더라고요. 신안주 스타인의 완성형을 사고 싶다면 지금 출시한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카 길어. 늘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 나온 내러티브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또 언제 본다음!